에어팟 프로 2세대가 지난 2012년 9월 출시가 되었고 에어팟 3세대의 경우 2021년 10월 출시가 되었는데요. 에어팟 배터리가 슬슬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에어팟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팟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팟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 작년 에어팟 소식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2023년 10월 출시된 에어팟 프로 2 C타입에서는 USB-C 충전 케이블 단자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존 에어팟 2 유저들이 케이스만 따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에어팟 프로 2 사용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2019년에 출시된 에어팟 프로 1세대의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에어팟을 사용하시다가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에게는 단순히 케이스의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기존 2.4GHz 대역을 넘어서 5GHz 대역을 지원하여 더 낮은 레이턴시와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무손실 음원 재생이 지원된다는 점 그리고 기존 IPX4 등급에서 IP54 방수 방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름 충분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2022년에 에어팟 프로 2를 구매하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에어팟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애플은 무엇보다 올해죠. 2024년 가을 총 2종의 에어팟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가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은 에어팟 4입니다. 무엇보다 에어팟 3와 에어팟 프로 2의 DNA를 각각 가져와 마치 두 가지를 혼합한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마크 거머니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에어팟 3 출시 때 이미 짧은 스템의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에어팟 프로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4의 특징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형 버전의 경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위치 추적을 위한 사운드 재생을 위해 케이스에 스피커 탑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은 149에서 169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은 일명 에어팟 라이트로 불리고 있는 바로 저가형 버전인데요. 무엇보다 가격대가 99달러 선에서 책정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팟 라이트의 경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탑재되지 않지만 나이 찾기 기능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USB-C 타입의 케이스가 지원될 예정이며 iOS 18 출시와 함께 보청기 기능 청력 테스트 기능 등과 같은 고급 기능들도 상당 부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에어팟의 경우 2천만 대에서 2,500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에어팟 프로 3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리모컨처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소문이 많았는데 이러한 소문과 에어팟 프로의 특허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이를 이용한 짝퉁 에어팟 프로가 유통되면서 올해 초 나올 수 있다는 설이 밀리게 되었는데요. 올해 에어팟 프로 출시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도 에어팟 프로 3는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에어팟 4나 에어팟 4 라이트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